이기겠습니다. 저희도 이기겠습니다. 아이. 네. 오케이. 됐어. 아, 1대0. 야야. 오케이. 나이스. 아, 좀. 슬슬 숨기고 있었어. 숨기고 있었어. 헤디, 저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게 이 기분? 너무 떨려서 그런 것 같아. 아이. 엄마. 아. 어떻게 걸렸어? 바이바이. 아, 왜 이렇게 다 받아? 아, 점수는 땄는데 너무 힘든데? 아이. 도중에 때리고 들어가길래 아싸 들어. 아, 들어가를 나만 들은 게 아니구나. 네, 저도 다 들었구나.
아하. 한 번 더, 한 번 더! 쭉! 한 번 더! 안 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어떡해. 너무 왔나? 너무 왔지? 나, 우리 사무실에서 배드민턴 되게 잘 치는 줄 알아. 어? 나이스. 준비 안 했어. 화이팅. 아. 아, 쪘어. 우리 저 썸네일에 써야 되니까 좀 힘든 척 좀 한번 해주면 안 돼? 카메라 좀 봐봐. 힘든 척, 힘든 척. 오케이, 오케이. 썸네일은 이걸로. 너무 웃고 있어. 오케이. 아! 진심의 박수가 나왔어. 와, 진짜. 아! 아, 슬프. 안 됐어, 이제 끝내. 끝내!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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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적잘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주신 시흥시청 선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마련을 해주시고 진행해주신 MC분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을 사랑해주시는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확실히 선출이라서 그러신지 스매시 너무 세서 깜짝 놀랐고요. 앞에서 되게 잘 빼주셔서 정말 재밌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이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누구 공격? 내가 공격?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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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촬영 중에 가장 밝고 즐거웠어요. 정말요? 네. 너무 즐겁게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중3 박찬이 나왔으니까. 23살의 윤현수가 좋아? 중학교 3학년의 박찬이 좋아? 전 윤현수요. 윤현수? 아영 선수는 동호인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가족의 어머님이 메달리스트시고 오빠도 현역 선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시어를 내가 제시어와 상대를 아영 선수는 내가 정했어. 오빠한테 이 얘기를 들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친오빠. 절대 못한대요?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아. 아 네. 오빠가 1분 안에 이 얘기를 하면 네. 요즘 완전 아이템 뭔지 알아요? 가위 뭔지 알아요? 가위바 알아요. 사랑해요? 아니 예진 씨 것도 있지. 저 당연히 있지. 있지. 골골 이거 받고 싶다. 자 오빠는 삼성생명의 김원호 선수입니다. 합주가 돼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빠. 뭐해? 어? 뭐해? 티바. 오빠. 사랑해. 갑자기?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왜? 오빠는? 왜? 아니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왜? 아니 자 오빠 난 오빠를 너무 사랑해.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를 어떻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나 사랑한다니까 오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사랑해 오빠. 원하는 대답이 뭐냐고. 사랑한다고. 오빠 사랑해. 그 사랑이란 말 듣고 싶은 거야? 오빠 사랑해? 아 사랑한다니까. 응 사랑해. 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 밀당 하셨어 밀당. 오빠 사랑해라고 안 했으면 죽었어.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전국 스매싱 자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남매끼리 사랑한다는 단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요.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21년 만에? 네. 나중에 컨디션 좋고 일정 괜찮으실 때 한번 나와주세요. 아 참 한 가지 급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라켓 소년단에서 전국 일정으로 나왔던 선수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잠깐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박희 소연단에서 박찬 역할로 나온 윤현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사랑합니다. 욕할까봐. 그니까. 예상 못인데. 부럽다. 고맙다. 부럽다. 저희 언니한테, 오빠한테 했으니까 저는 언니한테 했습니다. 용돈 필요해? 라고 들으라고요, 제가? 어떡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으면 어떡해? 망했다. 다른 사람?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엄마한테 하고 싶다. 예진아. 엄마. 뭐 해? 엄마 이제 저녁 먹으려고 준비 중. 나 엄마. 왜? 나 있잖아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뭐? 나 이거 화장품이 사고 싶은데. 어. 사장품이 너무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또? 어, 아, 그 멀티밤이라고 엄청 어. 유명하거든? 그게 너무 갖고 싶어. 진짜 유명해서 지금 하나하나 밤인데 어떤 건데 그게? 어, 하나하나 다 사고 있어 사람들이. 그 루즈 같이 생긴 그거? 어, 그런 거 그런 거. 어, 그거 네 거 하나 사놨다 이거. 아니, 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엄마가 딴 걸로 착각하고 있어. 나 멀티밤 아니고 엄마 립스틱 사놓은 거야. 아니, 멀티밤이랑, 어, 멀티밤이랑 립스틱이랑 다른 거. 근데, 어, 그게 너무 갖고 싶어. 용돈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 근데, 사면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 뭐가, 어, 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 근데 뭐 얼마 하는데 그걸 또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엄마! 어? 엄마! 왜? 뭐가 필요하다니까? 나 망했어. 1분이 넘었네. 아, 어? 엄마! 아, 아.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아, 나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아. 엄마! 아니, 나 이거 뭐 촬영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용돈 필요해라고 듣는 거를 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진지하게 해갖고 어. 지금 촬영 망했어 엄마 때문에. 진짜? 어. 아, 엄마가 돈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살짝 망한 거 같아. 아니 이걸 사셨다고 해가지고 나 진짜 그게 아닌데. 아니요,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싸,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수도 네 제시어를 내가 정했어. 미쳤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 21살, 22살, 2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때 초반에 운동선수로서의 삶은 어때? 힘들죠. 솔직한 감정.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 약간 평범한 일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좋은 점은 저 어려서 이제 많은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많아서 이제 도전해야죠. 힘들고요, 솔직히 너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어 그만큼 너무 이게 희열감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때? 드라마 한 편을 끝냈는데 어때? 어, 저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3살. 더 열심히 할 거고 좋은 기회로 배드민턴도 배웠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할 생각이고요. 왜냐면 재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더 늘어서 오기로. 더 늘어서 오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만약에 난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선수 계속? 솔직히 말하면 어, 다른 직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먹방 유튜버요. 관심 있어? 오! 먹방 유튜버요. 얼마큼 먹어? 그러니까 막 많이 먹진 못해도 맛있게 먹으면서 언니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네, 저는 약간 조합을 중요시해가지고 약간 뭐 계란찜에 김치볶음밥, 막 빵에 우유 이런 거 조합으로 같이 먹어야 더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방 유튜버를 하면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돈도 벌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 아, 지금 해봐요. 형이 할 수 있잖아. 아, 지금요? 살찌자. 살찌자는? 운동을 더 해요. 아, 많이는 먹지 않지만 남의 레시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하면은 뭐. 저도 다른 걸 할 거 해볼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배우 해보고 싶어요. 우와. 근데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하면 욕 먹어요. 아니 근데 카메라 아까 카메라 울렁증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선수라고. 이제 촬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어, 일단 좋은 기회로 범진 이사님 불러주셔서 선수분들과 이렇게 같이 대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전국 1장 박찬이랑 게임도 해보고 제가
근데 한 개도 안 줬어요, 점수를. 너무 재밌었고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이렇게 좋은 콘텐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영광이었고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이렇게 카메라로 예쁘게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스매싱 자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매싱 빠세!